뉴스 3, 세 네. 가지 뉴스로 오늘 아침에 경제 상황 저희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국제 유가 특히 이제 유월물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반토막 났습니다. 아이고 그런 것과 뒤따라서 브렌트유도 역시 그리고 뉴욕 증시도 예. 같이. 글쎄 이 국제 유가만 놓고 이렇게 보면은 네. 사태의 심각성이 지난 3월보다 더 심각해 보여요. 그때도 뭐 20달러 선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표준이 되는 선물 거래에 4월물이었겠죠 그때는. 네. 4월물이 그냥 20달러 선을 지켰어요 거의 장중에 19달러 지나 갔고요. 근데 뭐 어제도 뉴스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중 마이너스 40달러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뭐 마이너스 37달러였는데 이 녀석은 어제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고 이제 미국 시간으로 21일인데 네. 선물 만기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10달러로 또 폭등해가지고 투기적으로 또 내가 이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수익률이 계산이 안 되더라고. 전일에 예를 들면 마이너스 30불 이상 이하에서 산 네, 사람들은 네, 네. 만약 갖고 있다가 10달러에 팔았으면은 이게 수익률을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헷갈릴 정도로 네. 이게 큰 수익이 났죠. 어제 기준으로 하루에 어쨌든 126% 수익이 났다라고 공시가 돼 있는데 어쨌든 역사 속으로 그 유명한 WTI 5월물은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월물이 6월물이 됐는데 6월물은 이제 청산이 되려면 한 달 남았잖아요. 이제 이른바 쇠빠란 말이에요. 이게 신제품이란 말이지. 6월물 네. 아, 그걸 쇠빠라 부릅니까? 아, 이거 어색해요? 아, 전 처음 들어보는 네. 말이라. 아니,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제 데뷔 직전에 이제 네. 오늘부로 데뷔하는 거예요, 이제. 아, 6월물이? 최근월물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원래 최근월물이 거래량이 제일 많거든요. 네네. 표준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데뷔도 하기 전에 주인공으로 데뷔도 하기 전에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6월물, 6월 인도분 WTI가 전날보다 배럴당 43.4% 그러니까 8.86달러가 하락한 11불 5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엊그저께 이제 5월물이 빠진 거는 야, 이거 사면은 롤오버 안 하고 그 사이에 청산을 못 하면은 제가 농담 삼아서 그랬잖아요. 부산항에서 전화 온다고. 배달한다고. 네, 정부로 빨리 와서 드럼통 갖고 가세요. 그러면 어디다 쟁기냔 말이에요. 네네. 실제로 공해상에 지금 유조선에다가 그 기름 빵빵하게 채워가지고 그냥 둥둥 떠 있는 것만 해도 뭐 1억 배럴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아. 어디 창고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 그 사이에 2, 3일 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해를 한 거잖아요. 2, 3일 동안에 뭐 창고 뭐 생기겠나. 그런데 지금 한 달 이상 남은 것도 이제 아, 이것도 좀 있으면 아, 이거 처치 곤란이다. 네네. 그래서 지금 6월물을 아예 스킵해버리고 아예 7월물을 하자. 아, 6월물 가격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네, 이제 뭐 한 달 사이에 뭐 갑자기 창고가 비거나 수요가 폭증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뭐 러시아, 미국, 뭐 사우디 이런 데서 오페크 플러스 모여가지고 야, 천만 배럴이 무슨 천만 배럴이냐 한 3천만 배럴씩 감산해버리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이거 진짜 네. 곤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데뷔도 전인 이 WTI 6월물이 반토막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계 경기가 올 하반기로 갈수록 급냉할 거다라는 인식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석유에 대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락할 거고 네. 급락한 상황에서 이 산유국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과감한 그 감산 합의 같은 걸 이끌어내면 좋은데 그것도 지난번에 하는 거 보니까 사우디는 러시아 눈치 보고 러시아는 미국 눈치 보고 미국은 또 자기는 안 하면서 하라 그러고 네, 네. 이 돌아가는 판세가 이게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모두의 이 떨어지는 유가만 보면 지난 2월 3월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사실 미국의 주가 폭락 사태 3월 초부터 진행됐던 미국의 주가 폭락 사태라는 게 트리거링이 뭐가 됐냐면 물론 이제 전염병이 확산된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그런데 유가가 30달러 이하로 가면서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아 이거 줄도선할 수 있다. 네, 네. 그러면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라는 게 대부분 뭡니까? 투자 등급 이하의 채권들인데 이 채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은행에서 대출해 준 것도 문제가 되고 여기에 투자한
인베스먼트 뱅킹 IB들도 네네.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미국이 일종의 금융위기로 그러니까 메인 스트리트 그러니까 실물 경제 위기가 금융위기로 이렇게 확산되는 하나의 모멘텀이 유가의 폭락이었는데 지금 유가라는 게 그때 기준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네. 예, 그 선물 기준으로. 왜냐면 지금 예, 10달러가 깨지고 어제도 보니까 뭐 6달러 선까지도 가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 우리가 미국에서 연준에서 뭐 금융 패키지 하고 뭐 저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1000불씩 뭐 예? 체크 주고 이래서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오면서 속보를 보니까 미국의 CDC죠. 미국 CDC에서 올 하반기에 네. 다시 더 심각한 대전염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안 그래도 이 지수를 보고 있으면 불안한데 또 계속 전문가들의 입에서 가을 대유행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훨씬 더 투자 심리가 이제 냉각을 한 거죠. 네. 그 어쨌든 어제도 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 3% 이상 빠지고 네. 이런 상황이 재현되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분들도 야 이제는 뭐 저점 매수한 거 잘 먹고 있고 잘 해서 또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조금은 이제 투자 분위기가 어제도 우리 장 중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연출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이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만은 네. 지정학적 리스크도 또 그렇죠. 부양되다 보니까 예. 여러모로 오늘 투자 심리가 냉각을 하고 장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네. 시장 개장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금도 어제는 1%가 내렸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혹 지난번 3월 초중반처럼 모든 자산 다 팔자 아니냐 네. 뭐 이런 쪽으로 가면 큰일 난다. 이제 이런 두려움이 어젯밤을 장악을 했다 네.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 기능 관련해서 뭐 제보도 좀 들어왔고요. 미국의 코스트코에서 이제 주유소도 하나 봐요. 거기 갤런당 90센트도 나왔다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중진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제는 그거 바로 잡았답니다. 그래서 중심유라고 표현을 바꿨답니다. 중심유. 예, 서부 텍사스산 중심유로 예. 예, 경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 우리 채팅창 정말 집단 지성의 힘이 대단합니다. 네. 자, 이렇게 기름 관련된 소식 전해 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는요. 아시아나. 어제는 저희가 한진 뭐 어제랑 그제 좀 전해 드렸는데 이번엔 또 아시아나입니다. 네. 수출입은행이랑 산업은행이 국채은행이죠. 네. 아시아나에 1조 7천억 원을 지원할 걸 결정을 했다고요. 네. 뭐 지원하고 싶어서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팔아야 되는데 네. 이 상태로 되면 아 현대산업개발 HDC에서 이거 안 살 것 같다. 왜냐면 그 전에 뭐 그냥 예를 들면 사람 몸으로 치면 어디 한 군데 암세포가 생겼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 병원에서 이렇게 암도 좀 도려내주고 뭐 이렇게 항암 치료도 해줘야 되는데 아 몰라. 그러면 암이 전이가 쫙 될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러면 이거 우리도 못 해요. 이런 상황으로 될까 봐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자금 1조 7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런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크레딧 라인을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처럼 네. 너네 필요할 때 1조 7천억 한도 내에서는 써라.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데 작년에도 이 두 은행이 또 채권단에서 1조 6천억을 지원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아시아나가 발행한 영구채 그러니까 만기 없는 채권 5천억 인수해주고 대출 8천억 원 해주고 또 보증신용장 LC라 그러죠. 이거 3천억 밀어줬는데 그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왜냐 어제도 대한항공이 뭐 한 달에 6천억 고정비. 6천억이냐 7천억이냐 고정비가 네. 된다 그랬는데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해요. 항공이 리스류하다고 인건비 포함하면은 한 달에 3천억 원씩 고정비가 또박또박 나가야 돼요. 안 나갈 수 없는 돈. 네 고정비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자본 잠식, 완전 자본 잠식이고요. 부채 비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1386.7%예요. 예. 네. 부채 비율이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열몇 배? 14배 정도 되는 거예요. 14배. 네. 거기다가 국제선 운양편이 80%가 줄는다. 어제도 뭐 칼도 그랬잖아요. 네네. 뭐. 네, 국제선 노선이 120군데인데 뭐 12군데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식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 이거 뭐 독자 생존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는 거고 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시아나항공은 순수 부채 플러스 뭐가 있냐면 ABS가 있어요. 네.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하죠. 이 자산 유동화 무슨 자산을 유동화했냐면 항공기 매출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공기 네. 판 거. 그걸 미리 땡겨가지고 이제 파는 건데 그게
그 채권업계 유명한 ABS입니다. 색동이 뭐 제1차. 뭐 네네네. 왜냐하면 아시아나 한국의 네. 로고가 색동이잖아요. 개인 투자자들도 색동이 ABS 갖고 있는 분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네, 증권회사에서 떠안아가지고 그걸 많이 쪼개서 팔았거든요. 네. 제가 아는 PD 한 분도 그거 갖고 있다고 어제 고백해 오더라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조금 보자고 그랬는데. 네네. 어쨌든 문제가 뭐냐면 이 ABS의 신용 등급이 현재 트리플 B 플러스예요. 트리플 B 플러스. 예, 그런데 이제 매출 채권이라는 게 향후에도 계속 이제 팔려 나가야지 그게 이제 요번 거 판 거 다음에 팔아서 갚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국제선 한국 노선이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네. 매출이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용 등급을 강등하는 거예요. 이 ABS에 대해서. 네. 근데 어떤 조항이냐면 트리플 B 플러스에서 한 등급이라도 등급이 낮아지면은 바로 즉시 상환이에요. 발행할 때 그런 걸 써요. 네. 발행 조건에 조기 상환 의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 등급이 낮아지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ABS 전체 발행액이 대체로 한 4,200억 정도 되는데 당장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주 진퇴양난이 빠져 있다 이런 건데 네. 그래서 결국 업계 시각은 어디로 가냐면 현산 HDC 인수하겠다고 했으니까 계약금이 2,500억 넣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야 2,500억 그 떼이는 한이 있어도 이거 인수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니냐? HDC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왜냐하면 그 계약 친 이후부터 2,500억 이상의 기업 가치 훼손이 분명히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가 없었을 때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도 어렵고니까 그러니까 현산이 이거 현대산업개발이 이거 포기하면은 그야말로 이거 국영 항공사 될 되거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산업은행이랑 수출입은행에서 미리 자 우리가 1조 7천억 넣을 테니까 니네 그 계약금 날리지 말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현대산업개발은 원론적으로는 인수 절차에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로펌들 변호사 네. 업계에서는 야 그거 이미 이렇게 탭핑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계약금 몰취당하냐. 네. 좀 돌려받을 수 있냐.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융시장의 상황이 이제 관건이 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게 얼마에 인수하기로 한 거냐면요. 이렇게 부채 덩어리를 2조 5천억 주고 사기로 한 거거든요. 그때도 뚜껑 열어가지고 확 놀랐어요. 현대산업개발이? 네. 물론 이제 미래에셋하고 콘소시엄인데.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어제도 그 이제 SNS상에 페이스북에서 야, 그거 2조 5천억 주고 살 바에는 네. 그 현대산업개발이 용산에 배팅을 많이 하잖아요. 면세점도 용산에. 아, 네, 네. 용산에 가면 드래곤 호텔이라고 있어요. 거기 크게 새로 드래곤 호텔. 네, 드래곤 호텔이라고 아. 크게 왜 호텔 두 개 짓고 그게 이제 서부 T&D라는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회사 다 사는데 3,100억이더라고. 어제 시가총액이 뭐하러 아시아나 항공을 사지? 아... 어제 누가 SNS에 그런 걸 올리는 걸 내가 흥미롭게 봤는데 네. 왜 동시에 인수 대상 인수할 만한 회사의 기업 가치는 기업 가치가 아니라 기업의 시가총액은 네. 무지하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의 그 재무구조는 훨씬 안 좋아져 있고 이거 말고 대체로 인수하면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가격은 엄청 떨어져 있고 네.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산업개발도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참모들도 말리는 참모들도 많고 주주는 뭐 당연히 말리겠죠. 네. 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네. 그런데 1조 7천억을 지원을 해서 이렇게 계속 살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죠? AA로 네. 유지하기로 했다. 뭐 전망도? 안정적. 안정적. 네.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지난번에도 1, 2주 전에 무디스에서도 이제 유지한다. 안정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가지 알아야 둬야 될 게 그러면 아, 우리나라의 어떤 재무 상태라든지 뭐 성장성 이런 게 다 좋으니까 신용 등급이니까 야 니네 좋아 이렇게 한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 그 국제 신용 평가 기관에서 AA의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는 거는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 상환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어떤 건전성 이거 보니까 야, 얘네들 장부에 이렇게 회계 장부 뭐 이 금고 열어보니까
아, 빚은 갚을 수 있는데 충분히 갚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아, 한국의 미래도 밝고요. 한국이 뭐 잘 나갈 거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신용등급이라는 건 나라를 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상환 가능성을 AA다. 굉장히 우수하다. 네. 이렇게 본 거죠. 회사에 따라서는 발전 가능성도 별로 없고 예를 들면 미래 성장성은 떨어지는데 축적을 많이 해놓은 거야. 네. 또 빚내기 전에 이 유복을 많이 쌓아놓는데 그런 데들은 신용등급 높아요. 그런데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데 성장성은 무지하게 좋고 와, 저 아이템 대박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굉장히 낮은 회사들도 있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한국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뭐 한국이 지금 짱짱하고 잘 나갑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 AA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가 2016년에 AA-에서 AA로 올라갔는데 우리하고 S&P 기준으로 같은 등급을 받는 나라가 영국, 벨기에, 프랑스, 뉴질랜드 정도예요. 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어디냐면 아부다비 같은 데예요. 아부다비. 아주 작은 나라지만 거기도 재무건전도 기름 팔아서 네. 많이 쟁여놓은 회사죠. 아주 나라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고 이 S&P가 이렇게 한국을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등급을 유지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 순채무가 GDP의 5.3% 기준으로 양호하다. 채무가 그렇게 많지 않고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이 올라가겠지만 그 올라가는 폭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런 게 이제 평가의 기준이에요. 거기다가 한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우수하다 이런 거고 한 가지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로 인한 우발 채무다. 지정학적 리스크 뭐예요? 얘는 남북 간의 어떤 네네네. 급변동. 어제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될 우발 채무가 더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쨌든 기획재정부의 이 전담팀이 있어요. 네. 국제신용등급을 이렇게 이 커버하는 전략팀이 있는데 수고했다고 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그 잘 자료도 주고 네네네네. 우리도 뭐 시사 같은 거 받으면 그런 거 하잖아요. 네네. 그런 대책팀에서 어쨌든 잘 대응을 해서 안정적인 AA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건 다행스러우나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덧붙여드립니다. 네. 한 1, 2주 전쯤 되나요? 그때 이제 몇몇 전문가들이 이제 꽤 많이 회복했을 때 그때 여러 위험성들을 저한테 네. 경고를 하면서 방송에서 이제 하신 얘기들이죠. 현금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어떻겠느냐고 얘기를 할 때 네. 저는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그분들도 그럴 기대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말 안 들을 거다.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역시 그분들 말을 좀 들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막상 이게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20 되면 이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기분 여러분도 같이 아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